언니, 임씨, 엄마 성이 뭐예요? 위요. 이? 위. 위? 네. 이 가정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누구 있죠? 나 같은 사람. 아, 정말요? 네, 못 들어봤어요. 약간? 엄마 쪽으로. 아, 약간 그런 거 있었다 그랬어요. 그분도 그건가? 그러니까 외삼촌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엄마 쪽이지. 외삼촌은 아닌데 부인이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요. 엄마 쪽. 아. 엄마의 뭐 오빠나 동생의 마누라잖아. 그러면 엄마 쪽이지. 아, 아빠 네, 쪽은 아니잖아. 귀엽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내려오는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정확하게 탱화가 떴어요. 그런 것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야. 엄마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공줄이 있겠지. 모시던 분들. 물론 그러다 보니 언니도 안 탄다고 할 수가 없지. 아, 정말요? 언니도. 그래서 전에 언니 뭐 했어요? 언니는 사주를 놓고 보면 언니는 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 맞아. 근데 잘 되진 않았을 거야. 이벤트 관련된 그런 거 있거든. 돌상 차림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언니도 보면 사주가 좀 높아. 그러니까 뭐겠어요? 일반적인 뭐 내가 직장을 다녀서 일반 그냥 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회사 직장 생활하는 게 안 돼. 약간 연예인 쪽. 이런 쪽. 뭐 공부를 했으면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을 거고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좀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 네네. 그래서 일반인 회사는 들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언니는 언니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아, 네. 근데 요즘 좀 짜증이 났어. 답답해. 운이 안 풀려. 뭔지 모르는가 답답한 것 같고. 네. 집에서도 짜증. 지금 뭐 해요? 지금은 가르치는 일. 아이들 가르치는 일? 근데 짜증 나지 언니? 그게 나하고 안 맞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 하긴 하는데 내 길은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받는 거지. 네. 그게 이런 그런 사주가 높다 보니까 언니는 좀 화려한 거 해야 돼. 화려한 거.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냥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미술을 가르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걸로 하셔야 돼. 전공을 그쪽으로 안 했어요, 혹시? 전공은 그냥 언어 했어요. 언어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합쳐서 할 수 있는 이쪽으로 뭐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미술하고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언니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아, 네. 예. 그냥 애들한테 기억력 뒤에 가르치는 거 안 돼요. 답답해서 안 돼. 활동적인. 그렇지. 언어를 가르쳐도 춤과 같이 뭐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는 그런 쪽으로 했어야 된다고.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뭐 하고 이거 안 맞아. 노래와 춤과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아이들한테 언어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한번 개발을 해봐요. 그럼 언니 그러면은 언니 답답하지도 않고 언니가 언니 사주대로 사는 거야. 그게 바로. 그렇게 사시면 되고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만. 아, 100. 100. 몇 년생이에요? 80년이요. 남편? 네. 12월 22일이요. 음력. 경신대 몸성이에요. 아, 이분은 뭐 이렇게 확실하게 확 안 뜨네? 뭐 그냥 직장 다녀요? 그냥 있어요. 일 안 해? 제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가 확실하게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뭐 직장을 다니는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떠서 그래서 이래서 언니가 짜증 났구나. 같이 안 산 지 오래됐어요. 아, 언니 헤어졌어요? 아니요. 그건... 이혼은 아니죠. 네. 이혼한 걸로는 안 뜨는데. 이혼은 안 했는데. 그냥 별거? 시댁에 있어요, 그냥. 남편이? 네. 근데 이것도 좀 이럴까 말까 고민이 많겠네. 아, 이게 정신을 왜 이렇게 못 차리지, 이 사람? 그냥 그 부모님 돈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기 그게 없고 애도 있잖아 지금. 근데 자기가 애야. 애들 오히려 애들이 더 아빠를. 맞아요. 애들이 오히려 더 아빠를 아유 저거 진짜 미안해요 이런 말 하기. 어우 한심해. 이렇게 볼 정도로 이렇게 철이 안 들어서 어떡하냐 이거 망하셨어야 됐는데. 아우 답답하다. 이 사람 안 바뀌어요 언니 진짜. 아우 가진 거는
가진 돈은 뭐 금수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지장 없게끔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리라는 법도 없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떡할까? 거기 엄마, 시부모님도 아직 두 손 두 발 다 들었나 본데? 애들 잘못될까봐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맡아주고 계신 거 같아, 그 사람은. 마음 같아서는 쫓아내고 싶은데. 어머님이 그렇게 못해. 네. 이게 엄마가 잘못 끼는 거야, 아들을. 맨날 품에 안고 살았잖아. 맞아요. 네. 품에 안고 살아갖고 이도저도 못하고 완전히 아버지하고는 완전 왼수로 살 거고. 아버지하고 왼수야. 아버지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래도 엄마는 그 시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아들 편이야. 맞아요. 이게 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이가 먹어서 남자라면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라면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면 남 가정에 책임을 지게끔 가장으로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아들만 이렇게 품에 안고 살면 언제까지 그걸 품에 안고 살 건데 대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와 이런 엄마들 때문에 여자들이 고생하는 거야. 여자들이 여자들을 고생시켜. 맞아요.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을 남자답게 그렇게 키워야지 아들을 무슨 애같이 키워나갖고 그게 또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결혼식 나이 먹었으니까 결혼해라. 결혼하면 또 애가 생기잖아. 그럼 또 그것까지 그러면서 그러면 또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그래. 그래서 열이 받아. 그러면은 새끼를 낳았으면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새끼잖아. 남의 아들도 아니잖아. 자기 아들 새끼면 그것도 책임져 주든가. 그러지도 않아. 맞아요. 희한해. 지 아들만 딱 품에 생기고 이건 나 몰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던져보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언니? 결혼할 때 그거 보지도 않았죠. 궁합도 안 보고 한 3개월 안 돼서 결혼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둘이 맞지도 않고 언니는 저랑 완전히 다른 시골 사람이라서 언니하고 그것도 너무 이 사람 완전 이 사고 방식도 안 맞고 사는 방식도 안 맞고 대화가 안 돼. 맞아요. 대화가 안 돼. 누구랑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 지 엄마만 달 거야. 둘은 잘 맞을 거야. 맞아요. 둘만은 쉬쉬쉬쉬 하면 맞고 하다못해 시아버지하고도 안 맞고 요 둘만 맞아.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대화가 된 사람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이만 같이 사는 경향이고 언니가 혼자서 이걸 다 감당을 하려니 미치고 팔딱 하는 노릇이지. 응? 아이들이 아직 어리죠? 네, 지금 어리죠.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 그러니까 그거 얘네들도 됐고 언니 그걸 여기 맡겨봤자 소용도 없고 언니가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자니 언니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그러자니 참고 나갈라니 그냥 언니가 다 그냥 이제는 아예 애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언니 방법은 없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야. 네. 애들도 어리고 언니 아직은 글쎄 이게 무당이 아니라 그냥 언니니까 내가 언니 나이니까 언니로서 충고를 해주자면 원래 무당으로 해줘야 되는데 내 케이스 같아서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언니 참아요. 어차피 참았어. 근데 언니는 엄마잖아. 네. 그쵸? 엄마니까 엄마 글쎄 아직 젊은 나이인데 여자로서 내려놔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엄마니까 엄마가 먼저 돼야 돼. 내 새끼를 위해서 참아요 언니.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걔네들이 아이들도 좀 들썩날썩해 사주가. 편탄하게 가는 사주가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이 배침을 잘해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좀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니 근데 혼자 외롭게 늙어서 죽진 않아요. 내 눈에는 이거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금방은 아닌 것 같아요. 언니가 정리를 하려면 일단 언니가 우뚝 서야 돼. 지금 언니가 정리를 못해. 근데 지금은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겠지만 항상 그 생각은 하세요. 아 내가 갈 길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조합을 해서 노래와 춤과 같이 있는 즐거운 유치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봐서 하면 언니 그래서 언니가 자리를 딱 잡으면 아이들 데리고 언니 혼자 키워도 되거든. 네네. 그게 충분히 돼. 언니는 그런 능력이 돼요. 여기다 줄 생각하지 말고. 네네. 언니는 충분히 아이들 내가 둘이에요?
둘이에요. 어, 둘이야. 걔네들 충분히 언니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아이들도 아빠를 한심하게 보잖아. 아, 그렇죠. 어, 답답하게 봐. 어,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이상해질까봐 저는 그게 그 아빠처럼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야. 엄마의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왜냐면 잘못된 엄마의 자리가 이게 받침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똑같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내 새끼가 그러면 안 되잖아, 언니. 그렇지. 아,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아. 되게 아들이, 딸은 안 그러거든. 아, 딸은 안 그래. 근데 네. 아들이 그래. 아들이 똑같아. 아,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네. 클수록 더. 어. 더 근데 보여가지고. 걸어, 뒤에서 보면 걸어가는 방법이 똑같아. 지아버지랑 똑같이. 어, 맞아요, 맞아요. 걸음걸이가 똑같아. 맞아요. 바지 입고 이러면서도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도 똑같이 올려, 이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희한하지. 아, 진짜 똑같아. 그 DNA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만약 안 맞아. 이 남편하고는 안 맞아. 근데 언니를 딱 보면 그냥 그럼 헤어져요.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애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이 아이도 또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 엄마 자리를 지켜줘라. 아이를 위해서. 일단 먼저 엄마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니가 내 그거를 충분히 능력이 되니까 내 사업가의 기질이 있으니 충분히 그거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그러고 아이 언니는 혼자 살진 않아요. 좋은 아, 인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보고 했었어야지. 안 된다 소리 나왔을 건데. 아, 어, 이 사람 안 철 안 들어서 앞 어, 남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나왔을 건데 그걸 안 보고 하는 바람에 이런 실수가 나왔고 일단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언니. 아. 안 돼요. 이 사람은 아마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거를 그걸 노리고 자기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할까 본데 그가 아마 다 거덜내 버릴 거야. 언니가 봐도 그렇잖아. 살아본 언니들과 봐도 그만한 능력이 돼요? 게으르기 그지없고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지 돈 모으는 걸 할 방법을 몰라. 몰라요. 어, 몰라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며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전혀 없어요. 완전히 돈에 대한 관념은 아들보다 더 없어. 그냥 초등학생 그 정신에서 거기서 멈췄어. 네. 그냥 노는 거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신 연령이 낮은 거 너무 낮아. 낮은 거죠. 어. 아. 정신 연령은 낮은데 고집은 또 맞아요. 그냥 사고 방식은 구원맛 시대야. 맞아요, 맞아요. 어 말하는 거 보면 와 시골이라서 시골을 둘째 쳐서 서울 사람도 구원맛 시대에 가꾸는 사람도 있어. 아, 있어요? 아. 시골에 살아도 좀 이게 마인드 자체가 그런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아. 그 엄마의 품. 엄마 찌찌를 아직도 못 벗어난 걸로 보여. 맞아요. 엄마가 주는 돈 받아 쓰고 또 모자라면 엄마한테 맞아요, 얘기하면 맞아요. 엄마가 또 주고 아직도 애기야. 엄마 찌찌만 주고 살잖아. 지금도. 맞아요. 응. 그거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때 정신 차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야. 네. 돌아가시고 나면 더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왜? 아버지가 그나마 아버지가 철벽을 쳐주고 있잖아. 네. 응.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받아서 누누나 더 하겠지. 더 쓰겠지. 지금은 그나마 엄마가 주는 걸로 받고 살지만. 그러면 그거 갖고 사업을 해보네, 뭐 해보네. 근데 뭘 할 줄 알아? 전혀 할 줄 몰라요. 갖다 쓰는 것밖에 몰라. 진짜 별거 다 해줘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안 돼. 근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 별거 다 했어요, 진짜. 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하다 못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새벽에 나가서 신문을 이 집에 넣으세요. 네. 이 집에서 가르쳐 줘도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러니 뭘 하겠냐고. 맞아, 진짜. 아, 이제 한 네다섯 살짜리밖에 안 돼. 이 머리, 정신 연령이. 네다섯 살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희 아빠가 그래서 그 존경하는 인물 물어보면 이순신 막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순신이 존경할 인물은 맞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보다 못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알기를 한심하게 봐, 아들이. 근데 안 그렇게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래, 언니 별짓 다 해봤어. 그 막 문 앞에다 케이크랑 이런 거 사다 놓고 일부러 아빠가 사가지고 그런 이미지만 그냥 딱 심어주려고 그래, 그럴 때까지 만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일하니까 못 오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크니까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벌써. 모르겠어요. 지 아버지 얘기 나오면 아들이 한심하다듯이 한숨 쉬잖아. 이러면서. 근데 그럼 이혼 못 하는 거죠? 아, 저도 계속 자기가 이혼하자 하거든요. 안 돼요. 아. 언니가 못 놓잖아. 제가요? 아,
아니 그 부모님은 근데 또 잘해주세요. 시부모님은 그 미안해 하시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너 때문에 뭐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렇지, 참을 수가 없죠. 봐. 그렇지.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번이나 찾아가서 막 사기 결혼이라고 이거 물론 부모님이 진짜 이혼시키려고도 했는데 근데 그 부모님도 자존심이 되게 있으신데도 미안해 하시고 그럼. 손자밖에 없는, 지금 손자, 손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 특히 아버님이. 이미 아들은 포기했고, 특히 아버지인 거지. 네. 아들은 포기했고, 이 손자는 한 번, 아, 손자 실패했잖아. 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 손자는 한번 내가 잘 한번 키워보자. 맞아요, 돈이 맞아요.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손자가 똑똑해. 네, 네. 또 더군다나, 희한하게, 행동은 아버지랑 똑같은데, 머리는 똑똑해. 맞아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 그래서 이혼은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상해질까 잘못될 수 있죠. 사춘기 그래서 때문에. 엄마의 자리를 지켜주면 아이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서 자기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고 딸은 뭐 문제가 없어. 딸은 그건 아직도 애기니까 천진하지 공주님이네. 네. 공주님이라서 네. 그냥 공주님 같이 클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을 키워놓고 나면 언니 인생은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그때 되면 그때 가서 정리해. 지금 가서 정리하지 말고. 그래서 우선 먼저 생각할 건 언니는 언니 일.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 네. 시부모님도 뭐 보조가 계속 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이제부터 내가 내 자리를 만든다는 거. 그것만 하면 연구를 하시면서 그래서 언니 자리가 딱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문제없이 클 거고 어느 정도 크면 그러다 보면 또 언니의 진짜 인연짝은 나타날 거예요. 혼자 외롭게 죽진 않아요. 언니는 다른 거 없잖아. 돈이고 뭐고 그런 게 없고 내 마음만 알아주는 사람이면 되겠어. 대화가 되는 사람. 맞아요. 그거야. 나랑 얘기하면 뭘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이쁘다 그러면 그거 진짜 이쁘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이쁘다 이러면 야 그게 뭐 이뻐 인식이잖아. 그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언니 자리만 잘 만들어 놓고 남면 차고 들어와요. 지금은 이혼도 안 나오고 언니 뭐 다른 것도 안 보여. 그런 건 없고 몸 건강. 근데 가끔 머리가 두통이 있어요. 머리가 띵하니 아프네. 그냥 좀 약간 멍한 것 같고 띵 소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삐 맞아요. 소리 같은 게 나. 가끔 가끔 삐 소리 같은 게 나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잘 될 거니까 잠 못 자고 막 이럴 필요 없어. 그래봤자 언니 몸만 아파. 지금 언니 약간 부었다? 부었어요. 부었어. 언니 부었어. 먹고. 그게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그만큼 붓질 않거든? 맞아요. 근데 요즘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그렇지. 언니도 고민이 많지. 아이들도 있고 나도 내 하는 일도 내가 있잖아. 좀 짜증나 있다고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지만 이제 좀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모든 걱정 다 버리고 앞으로 내 갈 길만 내 할 길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혼하거나 나중에 따로 이제 안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줄 텐데 어머니 알아서 살아요? 그냥 살죠. 죽어요? 그냥? 그냥 살다가 죽겠죠. 그게 그 사람 인생인데. 밥판기도 해먹을 줄도 모르는데 그냥 이제 하다 보면 해 먹겠죠.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언니는 언니 최선을 다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동생도 두 명 있는데 여동생 남동생 있는데 남동생도 결혼을 했다가 그냥 이렇게 그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동고만 다행히 근데 식은 다 올렸어요. 네. 그랬는데 그 여자가 그 혼인신고 계속 하지 말자 해가지고 안 하고 애도 안 가깝다 해서 하다가 헤어졌거든요 작년에 그냥. 그리고 여동생도 이제 곧 여동생도 나이가 이제 많죠. 근데 곧 결혼을 할 사람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걔도 걱정이 좀 되고 하여튼 집이 다 약간 제가 이러고 사는데 남동생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 엄마랑 같이 살거든요. 혼자 살기 좀 힘드니까는 그래서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여동생도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집안에 왜 자꾸 결혼해서 잘 살지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일부 정도가 잘 안 된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있잖아 엄마 쪽으로 오는 위시 이 가족으로 오는 공줄이 있단 말이야. 이 공줄에 대한 걸 엄마가 잘 빌어주질 않았잖아요. 엄마가 하다못해 절이라도 가서 좀 기도를 해봤어요? 전혀 없어. 아니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
교회에 가서 빌어. 물론 하나님한테도 빌지만 내 조상님한테도 한번 빌어야지.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저도 천주교인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 네. 어? 아. 그러니까 맨날 하느님한테만 가 있으니 아. 이 공줄이 있잖아. 엄마 아. 쪽으로 오는 공줄. 네. 근데 이 공줄을 조상님들이거든. 조상님들이 내가 내 자식들을 잘 되게 위해서 염력을 갖고 오셨는데 내 자손들한테 풀어주고 싶은데 엉뚱한 엉뚱한 옆집 가서 빌고 앉았으니 이 조상님들이 안 주잖아.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잘 빌었어야 돼. 아, 엄마가요? 여기는. 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엄마. 그렇게 많이 아파요. 또 얼굴은 되게 젊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네. 그 하나님한테 가서 비는 건 좋아. 내가 가서 종교를 바꾸라는 소리는 안 해. 네, 네, 물론 한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큰 신이시잖아. 네. 큰 신이 우리 가족의 뭐 일부 그것까지 다 봐주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있지만 또 빌면서 또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빌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네네. 너무 옆집만 가서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다 못해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하면서도 또 같이 하면 그러면은 섭섭하진 않으시겠지. 아. 섭섭하시니까 이렇게 한 번씩 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공줄이 다 끊겼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언니도 나한테 와서 왜 이럴까 뭔가 이상하다. 네. 우리가 무슨 잘못한 거 사는 집안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상하게 왜 나도 이러고 내 동생도 그러고 왜 또 여동생도 결혼한 상대자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렇죠.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냥 지가 한다니까. 네. 근데 또 그렇게 갔다가 또 받고 올까 봐. 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가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아.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려. 하나님도 계시지만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안 비냐. 같이 빌어라. 아. 그러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크게 아프고 그런 건 없고, 하여튼 엄마로서 자리 잘 지켜주시기 바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